갑오징어 있다. 갑오징어로 사? 갑오징어? 이 수유 아니야? 이 수유이다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오징어 여기 있다. 두 마리? 두 마리? 얼마예요, 이거? 오징어 이거 7,000원. 한 마리 7,000원? 예. 네. 진짜 좋아. 몇 마리 됐어? 세 마리 2만원 줘? 네. 네. 괜찮아? 아, 이거 오징어만. 너무 많잖아. 이거 한 바구니? 다 못 먹어. 저 먹다가 죽어. 사전에 먹는다고. 에. 얼마씩이래요? 아, 달라는 대로 드리죠. 반 하면 얼마예요? 반. 반 이 정도 드릴까요? 조금 잘 자르면 드려야지. 사전하려면. 그건 상관없어요. 상관없어요? 뱃속으로 다 들어갈 거니까. 자를 자를 거니까. 어, 5,000원. 예. 이거, 이거는 3,000원, 2,500원. 그냥 2,000원 주세요. 이렇게 세 개. 3,000원, 7,000원. 자, 안녕하세요. 최고TV입니다. 자, 오늘은 밖에 비도 오고, 그래가지고, 이제 오늘은 좀 맛있는 거 좀 해 먹어보려고. 장 좀 봐왔어요. 자,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쪽파, 오징어, 바지락살, 새우살. 자,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해물파전 만들어서 제가 거시기 막걸리 한 사발, 간하게 한 사발 때려 쓰겠어요. 자, 이제 그러면 이제 쪽파는 이쪽 부위는 괜찮은데 여기가 두껍잖아요. 여기를 자, 여기를 칼로 이런 식으로 때려주셔야 돼. 이런 식으로. 그래야지 부쳤을 때 잘 익어요. 이제 그리고 오징어는 뭐 껍질을 벗기셔도 되고 그냥 안 벗기고 하셔도 되고. 근데 저는 이제 벗길게요. 끝에리를 끝에를 잡고 이렇게 벗기시면 돼. 오징어를 자를 때 보통 오징어 찢어서 먹듯이 이렇게 자르잖아요. 이렇게 자르면 부쳤을 때 동그랗게 말아줘요. 이거를 이쪽에서 세로로 썰면 안 말아지고 드시기에도 좋아요. 자, 이제 그리고 다리 이거 긴 다리 이거 있죠. 이거는 촉수예요. 촉수. 얘가 먹이 활동할 때 요걸로 먹이를 잡고 이렇게 하는 촉수. 여기 끝을 잘라내 가지고 이거 드시기에는 좀 안 좋으니까 그냥 버리세요. 과감하게. 오징어도 다리를 반으로 갈라 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좋아. 한 마리면 충분하겠네. 그리고 이제 이 새우. 자, 새우도 이렇게 요대로 넣으면 좋은데, 그래도 이왕에 드시는 거 한 번씩 때려주세요. 네, 이런 식으로. 자, 반죽은 자, 이 정도로.
이 정도로 딱 했습니다. 보자. 얹어주고 왔는가? 어? 왔는가? 어. 뭐라야지. 이게 뭔 줄 알아? 새우. 새우. 새우는 새우지. 응. 뭐 새우. 하늘 비추가 그렇게 큰 건데 어떻게? 이렇게 응? 보면은 저거. 저게 까매 보인다. 곱창같이 생겼어. 나이스! 올 때는 순서가 있어. 어이씨! 요거 실패해가지고요. 어메! 자, 요렇게 그냥 섞어버렸어요.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드세요. 우리 기다릴 때는 빨리빨리 안 하는 근데 햄 좀 넣으면 안 되나? 어? 뭐야? 여기다 햄 좀 넣으면 안 돼? 아, 거기다 햄을 왜 넣어? 맛없게. 말고 돼. 햄을 파전. 아이씨. 햄을 파전. 햄을. 햄을 파전. 시끄러워요. 한 장만. 시끄러워요. 오, 아. 기름 칠까봐 확 안 뒤집었더니 용접이야. 근데 용접 용접 찢었습니다. 용접. 용접이었지. 용접. 자. 우와. 따르시오. 무슨 나? 제사 지내는. 형 배를 죽여버릴게. 응? 죽여버릴게. 자, 소스를 안 상했나 모르겠다. 이게 몇 달 됐는데. 아까 괜찮다며. 나 못 먹을 것 같아. 바로 저건데 상하고 있어. 어우, 좋아, 좋아. 여기다가 파 넣고. 소스 국물 찔러봤어. 이거는 대충 먹어야 돼. 이거 너무 처음에는 좋은 먼저. 아, 나한테 했어. 따로 담아. 주기로. 했어. 주기 싫은 것 같아. 여기다 파 넣고. 파 넣을 만큼 넣고.
김가루도 넣고 무 갈은 것도 넣고 와사비도 넣고 김가루 넣고 무가 이렇게 물기가 하나씩 물기 쓰면 안 되지 사람아 찬물에 김을 넣으면 김이 안 풀리잖아 그렇게 가세요 막걸리 좀 따로 봐 막걸리 막걸리 이 김을 그렇게 많이 넣어? 짜! 많이 넣으면 김순이냐? 김만 먹으려고? 그렇게 무 많이 넣어 무 왜? 무 많이 넣어야지 개운하고 시원하니까 개운하니 시원하니 바람, 바람 들었다며 바람 들었어도 바람 다 뺐어 와사비도 넣고 원래 이건 와사비 허벌나게 매운 거예요 도대체 이빨 좀 그래 야! 와사비 안 탔잖아! 왜 이렇게 시끄러워? 네 전화기보다 더 시끄럽거든? 아 전화기보다 더 시끄럽다고? 안 시끄럽겠지 됐어! 모르는데 짜. 뭐이나? 소스가 짜? 짠, 너 와사비 두 넣어. 에? 와사비 두 넣어. 김가루 많이 넣어서 그런 거. 이게 적인데 그냥 김가루. 아, 너무 많어. 죽어. 그렇지. 너 와사비 좋아하잖아. 그래서 짠 거. 안 짠지. 너무 맛있다. 죽어버리려고 지금. 그리고 지금 배가 부르니까. 아 매워.